먼저 두 분이 리뷰하실 종목부터 하시면서 갈 텐데 우리 함재 팀장부터 갈까요? 네. 저는 오늘 리뷰할 종목은 CISA인데요. 오늘 지금 16% 또 상승을 하면서 제가 추천드린 이후로 한 22%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이유가 이제 소식이 하나 나왔었는데 고체 전해 LG 생산 설비 확보를 위해서 MOU 체결을 했고요. 뭐 관련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CIS의 지분 확대라든지 뭐 지분 인수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무래도 이제 차세대 그 배터리라고 불리는 고체 전해질 그리고 이런 전고체 배터리 이런 부분에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나오는 것 같아서 뭐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은 좀 이제 16%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좀 이제 급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 15,000원 부근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조금씩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면서 약간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의 약간 지분 뭐 인수 이런 부분을 좀 기다리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한항공을 가져왔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지금 뭐 2분기에도 실적이 너무나 좋았고요. 그리고 네. 뭐 지금 위드 코로나라든지 전반적인 이런 모멘텀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여행주가 좀 괜찮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항공화물 부분에 좀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런 부분이 지금 호조세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이제 여객기 그리고 항공 같은 경우에는 3분기가 약간 계절적인 비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지금 뭐 유가라든지 환율도 좀 안 따라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뭐 일단은 지금 포커스가 여객보다는 화물 쪽에 많이 맞춰져 있다 그렇죠. 보니까 이런 화물 쪽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화물 쪽이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너무 많은 상황 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화물 수요 굉장히 좋고 화물이 계속 호조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항공 화물이 이제 전통적인 또 성수기에 들어갑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4분기 실적까지도 저희가 염두를 하면서 투자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분기에 영업이익이 1,900억대 나왔었는데 3분기도 1,900에서 한 2,100 선으로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수치가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뭐 추석 이후부터 이제 국내에서도 약간 위드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고 시작이 될 거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장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전 국민 한 70% 정도까지 1차 접종이 끝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석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접종률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백신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백신 여권이 이제 도입이 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행 수요를 또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화물기가 이제 좀 줄어들고 이제 그때는 승객기, 여객기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어쨌든 회사에서는 이런 뭐 사업적인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 38,000원, 손절가 29,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뭐 지금 코로나 상황도 사실 화물 운송으로 잘 버텼던 걸로 보여지고 앞으로도 화물 운송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실적 기대감이 있죠. 또 위드 코로나 수혜의 기대감까지 호재가 좀 겹쳐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우리 이청환 차장께서는 먼저 주목하실 리뷰 좀 더 네. 해주실까요? 네. 종목은 영화금속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도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시초가로 공략을 그 다음날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정말 네. 운이 좋게 목요일에 10% 이상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많이 눌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주목해달라고 하는 것은 테마가 현재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연봉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강한 테마를 보유했기 때문에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가지고 갈 것을 계속해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봉상 보이는 단기적인 파동은 크게 개의치 마시고요. 계속해서 연봉에 주목하셔서 목표 가격 또한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대략 3,500원에서 4,000원 정도까지는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고요. 오늘은 덱스터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시장과 종목 이 두 가지가 신고가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니 그런 종목들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덱스터 또한 마찬가지예요. 신고가는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최근 몇 년 동안 신고가를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에 분명 놓여 있고
해당 종목 또한 메타버스 관련 기업입니다. 참고로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은 아직까지 실적이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덱스터 또한 2분기 기준으로 오히려 영업이익이 아닌 영업 손실이 소폭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은 결국 산업이 가지고 있는 전망이 매우 밝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현재에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메타버스는 단기간에 죽을 만한 이슈는 아닙니다. 적어도 실적이 나오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유효한 모멘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덱스터 내일 시초가에 한번 공략해 보시되 목표 가격은 제가 17,5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8월 5일 기록한 15,600원 테마가 강한 만큼 이 가격대는 저는 돌파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덱스터를 내일 시초가에 공략을 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17,500원 손절 가격은 11,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반기 시장 전망할 때 이게 변동성 장세를 꼭 다들 전문가분들 얘기하셨었는데 메타버스 섹터 또한 이 변동성은 있지는 않을까요? 네. 네. 그런데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리스크예요. 네. 투자에 따른 기대 수익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동성이 크다 하더라도 그게 샘플의 페리오드를 우리가 가지고 본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장중 변동성이 크고 오히려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기업은 리스크를 조금 안더라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약간은 담아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변동성 속에서 우상향하는 거기서 수익의 어떤 포인트를 잡아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의견 참고하셔서 내일장 시초가 공략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